운동하고 그리고 옆구리 살을 쭉 빼줄 수 있는 그리고 장골 라인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동작을 소개시켜 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로 양손 깍지를 끼워서 뒤통수에 이렇게 가져다 대주실 거예요. 그 상태에서 우리 한쪽 다리, 오른 다리 먼저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위쪽으로 쭉 뻗어내시면서 팔꿈치도 살짝 무릎 쪽으로 이렇게 밀어내주시면 돼요. 자, 이때 복부를 강하게 수축해주시고요. 그리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조금 더 납작하게 말아준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가만히 버티고 있는 건 저는 이제 가동 범위도 넓고 유연성이 조금 있고 그리고 힘도 조금 있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는데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는 게 굉장히 힘들고 팔꿈치랑 무릎에 폭도 굉장히 넓을 거예요. 그렇더라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올라갔다가 잠깐 멈췄다가 내려와 준다는 느낌, 바로 올라갔다 바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내려와 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이 동작을 하실 때 그냥 다리만 왔다 갔다 들어주시는 분들 그리고 상체만 살짝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동작을 하시면 사실 운동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부와 장골 라인 그리고 옆구리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에서 깍지를 껴서 올라가실 때 복부가 나를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이 근육이 지금 펼쳐져 있잖아요. 근데 이 근육이 작게 만들어지면서 쭉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올라가셨다가 버텼다가 내려와 주시는 거예요. 그냥 살짝 킥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근육의 힘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와 주실 거예요. 자, 한쪽씩 다섯 번씩 해볼 건데요. 평상시에 혼자 하실 때는 한쪽씩 한 10번씩 해서 3세트 반복해 주시고요. 가능하신 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반복 횟수만큼 해주신 다음에 3세트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. 양손 깍지를 끼워 주시고요. 그 상태에서 복부 힘으로 올렸다가 둘, 셋, 넷, 버텼다가 다섯. 자, 이번엔 반대다리 하나, 둘, 셋, 버텨주고, 넷, 마지막 다섯. 자, 이렇게 다 되셨다면 이번에는 양손을 옆으로 펼쳐주실 거고요. 그 상태에서 다리를 똑같이 옆쪽으로 킥했다가 버텼다가 내려주고, 둘, 셋, 넷, 마지막 다섯. 자, 이번에는 반대쪽도 같이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마지막 다섯. 자, 이렇게 두 세트를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예쁘게 스트레칭까지. 자, 반대손 골반 잡아주시고요. 오른손부터 한번 지그시 내려가서 5초 정도 머물러 주실게요. 다섯, 넷, 셋, 둘, 하나, 이번에는 반대쪽까지. 다섯, 넷, 셋, 둘, 하나.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두 가지 운동을 내가 최대로 반복할 수 있는 만큼 해서 3세트씩 해주시고요. 마지막에 스트레칭까지 하는 거 잊지 않으시고 옆선을 조금 더 예쁘게 그리고 장골 라인을 조금 더 눈에 띄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이었습니다.